앞으로 택시 운전사나 사업자가 승차 거부를 하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각종 시책과 제도, 박근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새해부터 택시 승차 거부 3진아웃제가 시행됩니다. 일반 택시 운송업자가 운행 거리가 짧다는 등의 이유로 승차 거부를 하면 처음에는 60일간 영업 정지를, 두 차례는 감차, 세 차례 거부 시 사업 면허가 취소됩니다. 개인이나 일반 택시 운전사도 세 차례 위반 시 과태료와 함께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버스 통행로를 확보하고 주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고정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버스 전용차로 무인 단속 장비와 함께 3월부터는 이동 단속이 도입됩니다. 시내버스에 단속 시스템을 탑재해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과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외지 차량에 대한 버스 전용차로 첫 1회 위반 경고제는 종료되고 모든 위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시간 수돗물 수질 공개 대상 동네도 1월부터 45곳에서 65곳으로 늘어나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시내 전광판을 통해서도 수돗물 수질을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7월부터는 자동응답 전화 ARS를 통해서도 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일반 전화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요금 조회와 납부도 가능해집니다. 종이 고지서로만 알렸던 수도 요금을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전자고시제도 도입됩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매년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고 아파트 관리 주체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일괄 적용되던 기초생활급여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되는 한편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등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헬로TV 뉴스 박근수입니다.